이시온을 시작하지요. 코로나 재유행으로 우리 지역 경상북도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의 최은정 과장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은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정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이 수도권 제외하고는 우리 도가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예, 오늘도 뭐 오늘 0시 기준에서 한 50명 나왔다고 하는데. 네, 네.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게 도청에서도 직원 한 명이 또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아주 정말 정신없는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도청 어떻게...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 현재 그 도청 직원이 어제 확진을 받고, 접촉자가 확진된 것을 연락을 받고 본인이 예. 검체를 해서 오늘 오후에 양성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 같이 있었던 사무실에는 밀접 접촉된 분들은 예. 자가 격리가 들어간 상태이고, 예. 들어간 상태에서 검체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그 같이 사무실에 근무했는 분들은 예. 예천보건소에서 현재 그 임시 선별 진료소를 도청 외부 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예. 예, 검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지금도 네. 예, 검사를 받고 있고 네, 그, 상당히 그 도청 직원분들 네. 충격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서. 예. 다행히 그 양성 확진 받으신 분이 예. 바이러스가 약 양성형으로 아. 그렇게 전파력이 강한 분이 아니어서 예예. 예, 그건 좀 안심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연휴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랬기 때문에 예, 오늘 집에 또 돌아가시기 때문에 검체를 해서 하는 게 더 보다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전체 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다행히 또 내일부터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자가격리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그 도청 그 같이 사무실 쓰는 분들은 바로 자가격리 들어가셨겠네요 오늘. 네, 그렇죠? 같은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검체를 하고 예, 자가격리를 예, 2주 들어갑니다. 2주나요? 들어가고 아, 예, 예. 예. 그리고 같은 층에 있었던 분들은 예. 같은 층에 있었던 분들은 그분들은 검체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아. 한번 검체를 한 뒤에 출근하는 아. 걸로 예,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 쓰는 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 네. 같은 층을 쓴 분들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재택근무 그렇죠? 네, 재택근무 네, 하시고 그분은 자가격리가 아니고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네. 하시고 네. 나머지 층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겠고요 예, 다음 예, 주부터 예, 예, 예. 특히 뭐 그 마스크 철저히 쓰고 예, 좀 아, 예. 그렇게 해서 근무하도록 주의를 예.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정말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더 이상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연일 뭐 1000명대 안팎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경북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 네.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현재 상황은 실내외 활동을 하는 동절기고 또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한 일주일간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37.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3월 6일 122명 그리고 3월 21일 40명 발생 이후에 네. 9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현재 상황은 1, 2차 유행 때하고는 다른 발생 양상으로 신천지나 8.15 집회 등은 집단 감염이었지만은 이번 3차 유행은 수도권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가족, 지인, 학교 또 그리고 종교 시설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아.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1, 2차 때는 네. 신천지 8.15 집회 네. 여기만 네. 잡으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예, 어디 뭐 특정 지역을 특정 네. 계층을 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뭐 무증상 감염이 많고 또 지인 네. 감염 많죠. 가족 간 감염 많아서 네. 더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한번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2월 3월에는 집단 감염으로 20대
그리고 80대 고령층이 집중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가족 간 감염이 제일 많습니다. 16.6%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또 10대 이하가 15.8%로 많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감염이 최고 많다는 부분이고, 이 가족 감염은 뭐 밀접한 관계로 마스크 착용이 좀 소홀할 수 있고, 또 개인 위생도 소홀하고, 이러다 보니 전파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이제 고령 부모님 방문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셔야 안전할 것 같고요.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또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집안을 수시로 환기하고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고 소모임을 자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방역 수칙 철저 하셔야 되겠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고령 부모님들 따로 이렇게 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직접 찾아뵙는 것보다는 정말 전화 통화하고요. 또 전화 통화, 영상 통화 되니까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게 이게 효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예. 자, 지금 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경북형 2단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별로는 조금씩 더 강화된 그런 거리두기, 예를 들어 뭐 안동이나 청송 같은 경우는 정부형 2단계라고 해서 조금 더 강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뭐 3단계 뭐 검토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지금 경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북 전체는? 그 전에는 지자체별로 저희 우리 도에서도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수준을 유지했고, 도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좀 2단계보다 약하게, 2단계보다 조금 상향된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0일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한 2.5단계 정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연말 연시 코로나 이 확산세를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해서 어제 지사님께서 11일간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호소문을 발표하셨고, 또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극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실 이 병상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 사실 권영세 안동시장과 연결을 했었는데 안동시 상황은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병상이. 근데 지금 경북 전체적으로 봐서 병상이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우리 도는 다행히 이 공공의료기관, 3개 의료기관이 있어서, 그리고 또 상반기 때 2월, 3월에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의료원과 동국대병원, 경주병원, 4개, 그러니까 세계의료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에 한 197병상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388병상을 열어서 총 585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간 이 발생 추이를 볼때 병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2월 25일 내일 까지 포항 의료원에 병상 준비가 완료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총한 157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뭐총한 700여 병상이 되는군요. 다 합해서 700개 병상이 넘네요. 그리고 또 김천 의료원은 최후의 보류로 또 갖고 있고, 또 지금 또 경증 환자를 대비해 갖고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더 추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는 한결 그 병상 여유는 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의료진들이 많이 지금 지쳐있다, 의료진들 부족하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 인력 확보에는 지금 문제 없습니까? 이 또한 이 상반기 때 많이 훈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경북은 병상이나 의료 인력 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의사, 간호사 인력은
지금 현재 시군의 공중보건의사와 또 간호사는 보건진료원을 활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생활치료센터 수호나 또 환자 규모가 증가하면 시군의 선별진료소 운영이 좀 많이 가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해서 경북의 의사협회와 또 경북간호사협회의 협력을 협조를 받아서 의료진들이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네.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병상보다는 의료 인력이 좀 더 좀 열악한 상태인 것 같네요. 비교적 비교를 네, 하자면. 네, 예. 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장애인 뭐 중증센터라든지 이런 고위험 시설군 있잖아요. 네. 여기는 사실 뭐 고령자들도 많고 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특히나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특별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천만다행으로 지금 현재까지 뭐 집단 요양병원이나 시설 쪽에 이제 집단 감염이 없습니다. 예. 요양병원 신규 입소자나 간병인 포함한 종사자는 모두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검사 결과와 또 유증상자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부터 종사자들 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예.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예, 이외에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오늘까지는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그리고 치약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종교 시설 이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다시 한번 방역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당부의 말씀 좀 간략하게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은 이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해야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2m 이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는 집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근무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운동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쇼핑해서 이번 연말 연시는 집에서 보내는 게 가장 최대의 방역인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집에서 보냅시다 캠페인까지 네. 네. 도에서는 하고 있군요. 네. 자, 우리 최현정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북도 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이었습니다.